에어로폰 고 모델은 액정이 없이 직관적이고 간편하게 사용하게끔 나온 모델이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에어로폰 고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확장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전용 앱은 롤랜드에서 만들었고요.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iOS 제품을 가지고 계신 경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제품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에어로폰 고를 검색하시면 앱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에어로폰 고 플러스라는 앱을 선택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에어로폰 고 관련 다른 앱도 추후에 다운받으셔서 여러가지 기능을 확장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에어로폰 고 플러스 앱이 설치가 되었고요. 앱에 들어가 보시면 첫 화면에 크게 시스템과 미디, 핑거링 모드, 컨트롤 이렇게 네 개로 크게 나누어 놓았는데요. 한 개씩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이 많이 있고요. 악기에서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세세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메트로놈도 있어서 연습하실 때 메트로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밑에 쪽에 책 모양을 눌러보시면 간단한 레슨 기능도 있어서 악보를 보면서 운지를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 모양을 눌러보시면 음악을 틀어놓고 부분 연습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있고요. 색소폰 모양을 눌러보면 원래 에어로폰 고 모델이 가지고 있는 11개의 톤이 나오는데요. 에어로폰 사운드 옆에 앱 사운드로 들어가 보시면 앱이 가지고 있는 많은 종류의 사운드를 에어로폰에 연결시켜서 연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을 에어로폰에 더해주면서 큰 화면으로 에어로폰의 기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악기 자체에 액정이 없어서 아쉬우셨던 분들은 앱을 꼭 깔아서 연동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어로폰과 스마트폰을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에어로폰 고의 전원 스위치를 블루투스에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파란색 블루투스 LED가 연결될 때까지 깜빡깜빡 거립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에어로폰 고의 모델명은 AE05인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블루투스 기능을 활성화시켰을 때 사용 가능한 장치 목록에 A05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루투스 기능은 그냥 켜주기만 하는 것이고 앱은 실행하면 앱에서 에어로폰과 연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블루투스에서 사용 가능한 장치를 A05로 택했을 경우에는 앱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앱을 사용하시려면 앱을 먼저 열어서 앱으로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앱을 실행하고 커넥트를 누르시고 앱 허용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는 방법에 따라서 페어링을 합니다. A05를 누르시고 Connecting to AE05라고 뜹니다. Connected to AE05라고 표시가 되면 에어로폰 파란색 블루투스 LED가 깜빡거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연결이 된 것입니다. 앱의 화면 표시에 따라서 설정을 바꾸어 보시거나 앱 안에 들어있는 음원 소리를 내봅니다. 아래쪽에 색소폰 모양을 누르고 위쪽을 보시면 에어로폰 사운드와 앱 사운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에어로폰 사운드는 원래 악기의 사운드를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로폰 자체의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지만 앱 사운드를 선택하실 경우에는 에어로폰 자체 음원이 아니고 앱 안에 들어있는 소리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에어로폰 자체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바뀌지 않습니다. 앱 사운드 사용 시에는
에어로폰 자체 볼륨을 미니멈 위치에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앱을 사용하고 있는 기기에서 볼륨을 키워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앱의 볼륨과 에어로폰의 볼륨이 같이 켜져 있으면 에어로폰 자체에서는 톤 노브에 선택된 음색이 나오게 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앱 사운드에서 선택된 음색이 나오기 때문에 양쪽이 다른 음색이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앱의 음색을 들으시려면 볼륨 노브를 미니멈으로 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앱의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해 보시면서 확장된 에어로폰 고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